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 설이네요. 구정 신정이 아니고 설날이 정확한 명칭이죠.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신정이라고 신정 구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설날입니다. 설날 시댁에 친정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저는 와이프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친정 가가지고 밥 다 태워버리고 반찬에다 소금을 뿌리뿌리니까 그 다음부터 오지 말라더라고요. 오면 민폐 끼친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안 가요. 예. 그 설날은 잘 다녀오시고 추석 때는 가시면 안 되겠죠. 추석은 시험 보는 10월 달이니까. 자, 오늘 107페이지 중개사무소에 설치할 차례죠. 107페이지 맞습니까? 오늘도 이게 학원에 공사를 하는데 1월 말까지 계속 이게 공사를 하나 봐요. 옆에 새로 들어온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인터넷 들으신 분들도 혹시 좀 그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7페이지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사무소의 설치. 1인 1사무소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는 하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두면 결국은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없겠죠. 그럼 결국은 양도대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 용이한 그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우리 파라솔, 천막 등 이런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예외. 원래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즉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 같으면 지점 이런 말을 하죠. 지점, 지사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양가로 3번. 1등록 1사무소 위반했을 때, 즉, 이중사무소를 두었을 때, 사무소를 두 개, 세 개 두었을 때와 임시중개시설물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리고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등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등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박스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이 7일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4번인가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보면 있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4번이죠?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책임자 옛날에 자격증 4번도 제출했는데 지금은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습니다. 51번에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고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보정설정 증명서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죠.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우리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08페이지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인데 책임자는 기업의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니은의 보정설정 증명서류, 디귿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양가로 5번 신고필증 재교부입니다. 신고필증 분실 훼손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있죠.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시도 조례고요. 3번부터 6번은 시군구 조례입니다.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112페이지 자, 처리 기간 오른쪽 맨 위에 7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7일입니다. 책임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가 있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맨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와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 28회 기출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이 지식을 요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28회 때 이걸 강의한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을 보니까 답은 4번인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기 때문에 사유서 왜 설치하는지 사유서를 적어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에 서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서식과 관련되는 게 한 문제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식을 다 서식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의상 틀려줘야 돼. 한 문제 정도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것도 출제되었다. 예,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를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동사무소라고 하는데 자 양가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어를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 당하면 업무 정지 당한 사람만 빼고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 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업무 못하게 했는데 공동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업무 정지 당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법 13조 6항 법조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11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첨부 글씨체 진하게 되어 있죠. 즉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신에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지금 왜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건물주 승낙서를 제출해야 돼요. 현업에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X라고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모든 그 만약에 그 중개업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려면 전부 다 원래대로 하면 건물주 승낙서가 없으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나 법조문에는 없다고요. 그런 말이. 그래서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면 X라고요. 현실하고 달리 법조문 있는 대로 답해야 돼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한 법조문은 나머지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한다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사무소를 A, B, C, D가 있으면 A, B, C, D가 있으면 네 개의 사무소를 AS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네 개의 사무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B가 A로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A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A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C도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이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종시에
A 사무소가 있고 C는 강남구에 있고 예, B는 뭐 대전 서구 대전 서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전 서구 있죠. 서구는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옮기면 됩니다. 이젠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다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 역시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요. 또는 D사무소에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같이 산다 사용한다면 칸막이가 있다 없다? 만약에 없죠. 칸막이가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별도 사무실지 공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석상의 문제인데 칸막이가 없는데 칸막이가 없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이게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격증, 등록증 따로따로 게시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각자 개업공개사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책임이. 그럼 왜 같이 쓰느냐? 이거 다 어차피 개별 사무소나 마찬가지인데 앞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월세 줄이는 거죠. 월세 줄이려고 이렇게 같이 요즘 뭐 이게 공유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쓰더라도 여러분들 처음에 개업할 때 이렇게 뭐 한 달에 월세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라 같이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냥 책상만 하나 줘요. 전화기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50명한테 월세만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무실 크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손님을 가령 B가 받아가지고 B가 100만 원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B 혼자서 100만 원 다 가져야 됩니까? 나눠 가져야 됩니까? 4명이 25만 원씩?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혼자 가져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규정이 있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법에는. 나머지는 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없는 이유가 이걸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혼자 다 먹기는 힘들겠죠? 그럼 나눠 먹으려고 하면 또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만약 혼자 다 먹는다면 호객행위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잡아 손님 끌고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간판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공동사무소는 보면 밖에는 하나 사무소 이름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자격증 등록증은 따로따로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세금 줄이려고 그런다더라고요. 그 이분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한 명당 두 명이 하는데 여자분 두 명이서 2천만 원씩 한 명당 가져간다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115페이지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만약에 사무소 이전을 세종시에 있는 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긴다면 군포시로 옮긴다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옛날에 우리 이사 가려면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이전 전에 다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사 가서 그냥 전입 신고하죠. 그래서 똑같이 전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제출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1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그래서 이전 전에 잘못하고 사무소 옮기면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증과 기록을 송부해 줍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세종시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을 군포시에 반납하고 군포시장한테 다시 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의 경우 만약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 관할구역 안에서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원칙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 오른쪽 위에 7일, 처리기간 7일 체크하십시오. 우리 7일은 또 프린터 39번에 보면 7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기간은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거기에 서식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은 직접적인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다만 사무소 이전하면 등록증 재교부하니까 등록증 재교부에 전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휴폐업입니다.
예, 휴폐업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 51번에 27번, 28번, 29번. 27, 28, 29, 30에 있습니다. 휴폐업인데 휴업 신고가 있고요. 27번에 휴업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28번 폐업 신고, 29번에 재개 신고, 그다음에 30번에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 즉,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 등록증 미반납이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모두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였습니다. 근데 이건 미리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사전 신고고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한다. 3월 초과이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만.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는데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임등치, 상등치 뭐 이런 말 쓰는 분도 있습니다. 임취,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초가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고요. 자, 재개신고, 휴업을 하면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재개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원칙 변경 6월 초과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전부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휴폐업 신고도 다 했습니다. 휴업 120, 121, 12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문제를 보면 123페이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오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우리 3개월 프린트 3개월에 보면 거기에 가로 안에 업무 개시 이렇게 적어놨죠. 예, 3개월이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가로 안에 업무 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되고 3월 초과하도록 업무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업무 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을 경우. 맞습니다. 니언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징집,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니언도 맞고요. 뒤에 것.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점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 영업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휴업도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 신고는 미리 전부 휴업 폐업은 전부 다 미리 사전 신고기 때문에 틀렸죠?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만 첨부하죠. 휴폐업만. 휴업폐업만 첨부하고 변경할 때는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니까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오른쪽 메뉴의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처리기간 즉시. 이 서식도 시험에 나왔는데 125페이지 서식. 거기 보니까 신고사항에 보니까 휴업기간은 적죠. 근데 폐업은 폐업일만 적고 폐업기간 안 적습니다. 시험에. 폐업기간 적어야 된다. X로 나왔어요. 폐업은 문 닫는데 언제 며칠 몇 년 폐업할 거냐 그렇게 적지. 그런 거 적지 않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그 굉장히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데 모든 서식을 기재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식이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3개 서식 정도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서식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26페이지 인장등록 보겠습니다. 인장등록. 인장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취지를 묻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론, 중개학 뭐 이렇다면은 의의나 취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공법도 취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계로는 의의, 취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취지는 안 나오지만 인장등록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즉 인장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인장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각각 도장이 다르면 나중에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 엉뚱한 도장 찍으면 그 자체가 인장등록 위반입니다. 인장등록도 해야 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변경했으면 7일 이내 변경등록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인장등록식입니다. 126페이지 메뉴의 첫 번째 줄에 주어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2차 과목은 주어가 잘 나와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보조원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 찍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개시 전입니다. 업무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인도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자, 7mm, 30mm 이게 시험에 10mm, 40mm 이하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네요. 39번에 13번 밑줄 지나세요. 39번에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고 실명 도장입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송가인 화사 청하 이런 거 안 됩니다. 전부 실명 도장해야 됩니다. 나훈아 너훈아 태진아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시고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등록인장 변경등록입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도 7일 이내입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7일 역시 우리 프린트 39번에 보면은 7일이 나와 있습니다.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변경 등록할 때는 동그라미 2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변경할 인장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등록증 원본을 왜 제출하냐면은 그 우리 중개사무소에 보면 벽에 등록증 원본 게시되어 있잖아요. 액자에. 거기에 보면 등록된 인장, 변경 인장 이렇게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찍어야 되니까 다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그 프린트 51번에 보면 제출 첨부 반납해야 되는 서류 51번에 보면은 50개가 있습니다. 그게 몇 번에 있습니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21번에 있죠? 등록 인장 변경 신고 등록증 원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등록증이 무슨 등록증이라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맨 밑에 중개행위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소속관계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모두 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28, 129페이지 인장등록 위반입니다.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업무개시 전에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고 7일 이내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서식이 있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이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30페이지에 있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므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반해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13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신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는 못한다고요. 아직 등록도 안 되는데 변경 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아니고 업무정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6개월 범위 내에서라고 했죠? 6개월. 우리 프린터 이게 마법의 프린터에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프린터 두 장 가지고 1년 내에 이거 두 장 못하겠어요? 두 장? 4페이지인데 앞뒤로 하면 두 장밖에 안 돼요. 42번에 있네요. 42번.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기는 6월의 범위 안에서 6월이나 6개월이나 같은 말이에요. 6개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42번에 1번, 2번 밑줄 치놓으세요. 6개월 범위 안에서만 업무정지, 자격정지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이게 30회 시험에 나왔는데 프린트 이거는 제가 30회 시험 보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 프린트는. 이 프린트는 제가 계속 옛날부터 강의해오면서 계속 보충한 자료예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134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OX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섯 문제, 기출, 작년에 기출 문제 다섯 문제 드렸죠?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